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촘촘하게 관리를 잘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냥 요 전체가 인스타그램성 사진 사이트네요. 양평 가보셨나요? 누군가 전원주택지로 어디가 좋으냐고 물으면 꼭 1순위로 튀어나오는 지역이 바로 여기죠. 보세요. 이렇게 위에서 보니까 훨씬 더 이쁘죠? 마침 계절도 가을. 근데 잠깐, 요즘 핫한 데 많은데 굳이 여길 꼽은 이유가 뭐냐고요? 저도 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긴 오리지널 전원주택을 넘어 그야말로 마을 전체가 수목원. 진짜 그런지 내려가서 차로 확인시켜드리죠. 학교 앞, 마침 등교 시간이라 차들이 살짝 밀렸습니다. 드디어 출발! 여기 학교 바로 앞에도 타운하우스 공사 중이네요. 올 때마다 느끼지만 양평은 고개만 돌리면 전원주택, 타운하우스 천지입니다. 와, 저것 좀 보세요. 산 할아버지, 구름 모자 썼네. 참 운치 있는 풍경이죠. 이 동네 분들은 저런 풍류에 왠지 좀 익숙하실 듯도 하네요. 내친 김에 잠깐 양평 지방 기후 특성 좀 살펴볼까요? 기상청에서 말하길 주변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형태이며 남한강이 양평을 남에서 북으로 가로질러 양수리에서 북한강과 만나서 합류한다. 특히 북, 북동, 동쪽으로는 험준한 산지가 위치해 있다. 카메라 모양의 요 건물, 마을에서 유명한 카페죠. 이미 와보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이 마을은 좀 독특합니다. 집들이 한 곳에 모여 있지 않고 조금 산발적으로 퍼져 있죠. 그래서 밖에서 슬쩍 보면 저 안에 집이 있나 없나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아하, 이렇게 차들이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요런 데 다니실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요. 거의 산속 어디 산책로를 탐방하는 것 같죠? 하지만 말 맞습니다. 보세요. 뜨문뜨문 요렇게 보이는 집들도 있고요. 낮에는 문제가 없는데 밤에 오면 글쎄요. 가로등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을까요? 왠지 상당히 어두울 것도 같습니다. 어라, 이쪽에는 집들이 제법 있네 싶다가도 요렇게 또다시 산으로 올라가는 기분. 아, 여긴 숲속 마을 커다란 표지석도 있네요. 길 따라 한번 쭉 올라가 보겠습니다. 집마다 조경에 무척 공들인 모습이죠. 필지도 꽤 크고요. 나름 전원생활 내공이 좀 쌓이신 분들 같은데요. 조경 관리 상태나 마당에 나온 인테리어, 캠핑 장비 등을 보면 딱 알 수 있죠. 자, 요 길로 꺾어서 아래로 내려가 볼까요? 여긴 산책로로 딱이네요. 가족들 식사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걸으면 걱정 근심 쌓일 일이 없겠습니다. 이쪽은 돌담이 아주 이쁘네요. 조경도 무슨 수목원인가요? 돈 받고 입장하라고 해도 들어갈 판입니다. 가장 끝으로 오면 길은 막혔고요. 차를 돌려야 할 텐데 돌리면서 천천히 다시 볼까요? 담장 문양이나 바깥에 심어놓은 저 꽃들, 아, 저쪽에는 천하대장군까지. 그냥 요 전체가 인스타그램성 사진 사이트네요. 간만에 눈 호강 좀 했습니다. 좀 더 올라가 볼까요? 여기 집들은 정말 돌멩이 하나하나 주인분께서 매일 손으로 닦아주는 그런 기분. 마을 전체가 엉성하지 않고 저 벽돌처럼 촘촘하게 관리를 잘 받고 있는 모양입니다. 다들 딱 요렇게만 사시면 얼마나 좋을까? 전원 마을의 어떤 전형, FM, 이렇게 예고 없이 만나니까 무척 즐겁네요. 다른 쪽 길로 올라왔는데요. 여긴 새로운 필지를 개발 중이네요. 바닥까지 깔끔한 것 보면 최근에 기초가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조만간 여기도 집들이 하나 둘 올라서겠죠. 저 위쪽으로 또 한참 공사 중이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양평은 군 전체가 다 전원 마을이니까 공사 중인 모습도 아주 흔합니다. 여기 아래쪽으로 해서 이 산기슭 건너엔 또 어떤 모습인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 도로가 많이 상했네요. 최근에 폭우가 와서 그런가요? 여기저기 쪼개지고 난리도 아닙니다. 시골 마을은 이렇게 복구가 느린 게 좀 아쉽죠. 길은 아까와는 달리 상당히 좁은데요. 앞에 어떤 커다란 건물이 보이는데 기숙사인가요? 조금 이따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래쪽 큰 길입니다. 길 따라 양쪽으로 펜션들이 쭉 늘어서 있고요. 슬쩍 보니 이미 들어와서 쉬고 계시는 가족분들도 간혹 보입니다. 저 앞쪽에 보이는 산은 중원산, 해발 800m로 한국 100대 명산 중 하나죠. 아, 이쪽에 대형 주차장이 있네요. 근처에 관광지가 있는 듯 합니다. 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내려서 한번 천천히 살펴보시죠.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것은 조연 초등학교 방면이고요. 지금 이쪽으로는
조현리 보건소 그리고 마을회관이 있는 삼거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침이라 그런지 차량 통행이 은근히 많습니다. 지금 왼쪽으로는 조현 초등학교 입구인데요. 이 학교 때문에 저 뒤쪽으로 마을이 많이 생겼다는 얘기가 있죠. 지금 정면으로 보이는 산 이름이 중원산입니다. 그리고 마을 뒤로 보이는 게 괴일산이고요. 그러니까 이 산, 양쪽 산 사이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양쪽 산기슭을 흐르고 있는 중원천입니다. 아이고, 너무 예쁘네요. 마을 바로 옆에는 요양원, 노인전문병원이 중원 계곡으로 올라가는 길인데요. 그래서 펜션과 음식점이 꽤 많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돌면 왼쪽에는 커다란 주차장이 있고요. 이쪽으로 쭉 가면 중원 계곡이 나오죠. 간단하게 동네 입지 살펴보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마을은 이게 마을인가 싶을 정도로 길게 퍼져 있습니다. 향은 남향으로 모두 훌륭하고요. 양쪽 산이 아늑하게 감싸주는 가운데 중원천까지 두어 나무랄 데 없는 풍수입니다. 이 마을 인프라는 주로 아래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양평 혁신학교 중에서도 이름난 조현초, 마을에서 7분 2.8km, 생태교육 등으로 유명세를 떨치면서 시골 마을 인구까지 불어나게 한 명품 학교죠. 그렇다곤 해도 주변엔 보건소와 편의점밖에 없습니다. 마트, 병원 등 주요 인프라 별 수 없이 더 아래쪽 용문역까지 내려와야 합니다. 마을에서 20분 8.4km. 보세요. 어우, 여긴 뭐 번화가죠. 마트, 은행, 상가도 많고 여기저기 북적북적. 최근에 신도시 다문지구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앞으로가 더 기대되네요. 다시 마을로 가볼까요? 아까 보셨다시피 주변엔 노인병원, 요양원 등이 배치되어 있고요. 이쪽은 중원 계곡으로 가는 길. 펜션과 음식점들이 즐비합니다. 길이 하나라 성수기, 주말 혼잡이 살짝 우려되기도 하지만 다행히 마을과는 거리가 좀 있죠. 이 마을 교통이요. 서울 가려면 역시 죽음의 6, 6번 국도에 얹어야 하는데요. 마을에선 차라리 용문역보다 가깝습니다. 차로 약 12분, 5.8km. 그 외 이 지역 교통 호재는 다음 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혹시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아니, 우리 집 뒤에도 똑같이 산 있는데 여긴 어쩜 이렇게 아늑할까 싶은 요런 느낌, 요런 감각. 답사할 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남들이 암만 뭐라 해도 나는 좋은데 왠지 나는 편안해 하는 그런 느낌. 바로 거기가 당신이 찾는 명당이니까요. 제가 느낀 이 말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언제나 여러분의 진정한 독립을 기원합니다. 주거독립 만세!